입니다. 비싸다. 은행장 김구라. 딱이네.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. 김구라 선배가 사랑 참 비싸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짠하니?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?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왠지 이런 거 너무 비쌌지. 비쌌지. 궁금한 거는 솔직히 언니 연애 어떻게 했을지 궁금해. 언니 어렸을 때요. 어렸을 때? 맞아. 그리고 우리 오빠 만났을 때는? 우리 오빠. 데이트 어디 있었어? 그러니까. 비싼 데 있었을 때 아니야. 차에서 거의 했지. 그러니까 이제 청소 오빠가 뭐 우리를 소개팅 해줬다 뭐 그랬었지. 이제 언론에 그랬지. 그때 맞지. 청소 오빠 나 전화 왔었어. 이제 우리 오빠는 TV에서 나 나온 거 보고 놀러와 옛날에 했었잖아. 재석 오빠 놀러와 그거 보고 맨발에 반찬 못 먹었다. 반찬 먹었나? 반찬 뭐 해 먹었노? 오뚜기 먹었다. 어? 빨라지신다, 빨라지신다. 사랑해, 저런냐. 아, 그러면 형부가 먼저 약간 뭐 TV 소개해달라. 알지, 그랬지. 그리고 야, 언제 보자 한 거야. 그날이 12월 31일이었어. 그리고 12시 딱 되게 한 20분 전에 헤어질 거야. 그 제아의 동굴 치기 전에 헤어졌어. 20분 전에. 아니 그래도 같이 갔을 뿐을 그리고 3일이 흘렀어. 문자가 온 거야. 한 3일인가 4일 뒤에. 3일? 그러면서 하는 말. 잘 들어가셨네. 에? 3일 뒤에. 3일 뒤에? 잘 들어가셨어. 진짜 고민했나 보다. 오늘 잠깐 볼 수 있어요? 그래서 근데 집이 오빠는 거기고 나는 이렇게 한 블록 차인 거야 또 집이. 네, 그래서 차에 탔는데 첫 그거부터가 좀 틀렸어, 질문이. 막 결혼의 계획, 뭐 그런 앞으로의 미래. 잠깐만, 만난 지 두 번째 만에? 뭐라고 하면 사귀죠?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사귀는 거였는데, 그랬어. 언제, 어느 시점부터? 그러니까 그 만나는 것부터. 그 12월 31일부터? 아니지, 그건 그러니까 아니지. 차에서 전화하고 만나, 차에 처음 만난 결혼 얘기하고 결혼 얘기하고. 아, 진짜? 내 인연도 따로 있는 것 같아. 아무리 뭐 해도 결국에는 나 뭐 오빠 알았냐?